안녕하세요. 바른신경외과 나석인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연골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분의 주사인데요. 우리 몸 안에 모든 관절에는 관절액이 있고 관절액 안에는 이 똑같은 성분의 이제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이나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히알루론산이 이제 관절 안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연골을 보호해주고 환자분이 주사를 맞게 됐을 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마모를 줄여주면서 관절염 진행도 예방해주고요. 이 연골의 이제 마찰을 줄여주면서 관절 운동 기능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게 되면 무릎이 좀 편해졌다, 가벼워졌다, 또는 이제 움직임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 연골 주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사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이제 액체 성분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완전 액체, 완전 고체보다는 중간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보시면 약간 이제 점성이 있고 탄력이 있는 이런 점성과 탄력이 있어야지 관절 안에 들어가서 우리 연골을 좀 보호해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액체 성분이 아니어서 점성이 좀 있고 이런 탄성이나 점성 때문에 오히려 주사 맞을 때는 주사 맞고 나서 약간 불편함이나 통증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됩니다.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무릎의 관절이시고 관절 연골은 뼈만큼은 아닌데 어느 정도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형에서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 견골 쪽, 정강이 뼈 쪽에서도 이제 연골이 있고요. 허벅지 뼈 쪽에서도 연골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작용을 하시다가 많이 쓰시게 되거나 또는 이제 다치게 되면 연골들이 조금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떨어져 나가거나 부드러워지면서 결손 부위가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결손 부위가 작을 때는 이제 크게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점점 결손 부위가 넓어지고 계속 마모가 진행되게 되면 다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뼈하고 뼈가 닿아서 통증이 유발되고 보호해주는 관절 연골들이 없기 때문에 뼈에도 손상이 직접적으로 가게 되는 골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뼈가 닿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표현하시기를 뼈가 좀 갈리는 것 같다, 닿는 것 같다, 그다음에 날카로운 통증이 좀 있다, 특히 걸을 때, 체중이 이렇게 닿을 때 더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에 3번을 주사하게 되는데요. 간격은 최소 주사간 간격이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3회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사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사고요. 보통 관절염을 1기에서 4기까지 나누는데 1기에서 3기 환자들에서는 다 건강보험 혜택으로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사를 하더라도 효과가 좀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통은 이제 주사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효과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자분마다 개인차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마다 그 관절염 정도,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연골판이나 인대 손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관절염 1단계에서 3단계, 요 초중기 환자들한테 효과적이고요. 그 밖에도 연골이 이제 부분적으로 결손되어 있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관절액 자체가 좀 많이 묽어지셔서 그 관절액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조금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골주사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으시고 이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인체에 크게 유해한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성이나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하게 순수한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과 같은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사가 들어갈 때 주사 후에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조금 관절에서 퍼지고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며칠 좀 불편하시다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가성 통풍이라든지 무릎 연골 안에 석회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이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게 되면 통증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사 맞기 전에는 정형외과 의사의 진료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확인하시고 주사 맞는 게 필요로 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연골 자체의 성분은 이제 콜라겐으로
성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생 자체는 이제 뚜렷하게 효과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그 콜라겐 성분의 연골이 조금 더 마모되거나 그다음에 더 깎여져 나가는 거 이런 걸좀더 예방해 주고 그다음에 충격을 좀이 점성이 있는 애들이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통증을 더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실 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안전한 방법으로 주사를 하긴 하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그 관절염이 좀 진행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뼈를 좀 건든다거나 아니면 바늘이 잘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엑스레이 보고 주사를 할때좀 주의해서 하는 편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은 항상 이제 세균염 깨끗한 상태인데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세균이 들어가는 게 되면 더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사는 부균전개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맞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신경외과 정형외과 나석윤 원장이었습니다.